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니가 냉장고에 여러 장의 메모지를 붙여놓은 것을 딸이 보고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옛날에는 기억력도 좋고 노래도 잘 부르셨던 어머니였는데 이제는 늙으셔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빨래 55분까지 시장에 콩나물, 간장 하나하나 써놓은 것을 보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많이 늙으셨구나 생각하면서 옛날 자기가 자기 엄마에게 교복 안 빨아놨다고 발 동동 구르며 큰소리치고 참고서 안 사준다고 투정 부렸던 일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또 자기 동생도 자기 원하는 거 안 사준다고 문을 쾅 닫아버리고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냉장고에 붙은 메모지를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눈물이 나서 어머니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얼마나 서운했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웠다는 겁니다. 딸은 어머니를 뒤에서 꽉 보듬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자기도 시집을 가보니까 어떤 것들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늘 가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어떤 사람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를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옛날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팠다는 글을 보고 저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련하게 밀려오는 파도처럼 마음의 한켠을 서글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심정을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은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악합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는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내 욕심에 속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건 전부 다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괜찮게 보이게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육신적인 욕심을 부추깁니다. 세상의 잘됨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멀리 벌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속임수를 모릅니다. 그것을 모르고 내가 잘되면 만족스럽게 살아갑니다. 벌써 그 사람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없이 하시고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궤계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늘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오늘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 안에 들어와서 장난을 치려고 합니다. 내 생각 안에 들어와서 삐딱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잘못된 생각 속으로 끌고 가서 마귀의 길로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 때 내 앞에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내 앞에 문제는 곧 주님의 마음속으로 심정 안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을 잘 알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날마다 긍정의 고백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형편만 보지 말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하며 항상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고 주님의 심정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매우 악하고 악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그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세워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처지와 내 환경과 내 모습을 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이 이 모습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감사하시며 믿음의 고백을 드려 우리가 전진 또 전진해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굳건한 결단과 신앙을 갖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